이거 지금 닦은 거예요, 걸레로 한 번. 이게 닦은 거라고? 걸레로 한번 닦은 거예요. 번호판 어떻게 고객님 가려드릴까요? 내 차인데 못. 내 차를 부탁해요. 어? 이러면서? 집에서 먹는 거 집에서. 집에서 먹는데 술병이 여기 있잖아. 집은 더 많지. 아. 아이고 이거 뭐 차가 걸레가 됐네 이거. 아니 차가 거지가 됐는데 웃고 있는 나무 도라이 같아. 소주 먹어야겠네 소주. 데킬라 데킬라. What? 시동만 걸면 오일이 미친 듯이 뿜어요. 이거 어디 갔다 온 거야? 걸어 보실래요? 아니 안 걸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어둡게. 요거 찢어진 거 아니야? 요거? 더 너무 여기. 요게 찢어졌네. 여기. 제가 눈은 나빠도 요즘에.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헐. 야, 이거, 아유, 이거. 어디서 오네? 이거 어떻게 닦지? 어디서? 세척기에 아. 넣어버릴까? 아, 저희 작업 캐시인가요? 캐시? 이거 세척비 100만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를 줄여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세척하고. 아, 이거 뭐 어차피 오늘 부품도 없는 거네? 그건 뭐 어떻게 중간에 짜짓기를 할 수가 없네. 너무 위치가 저쪽이야. 그래서 응, 너무 여기다. 여기면은 차라리 빵! 잘라서 그냥 어떻게라도 빵! 임시방편으로도 할 텐데. 임시가 어딨어? 5일에 임시는 없어. 얘는 압이 많이 찰까요? 어. 이것 때문에 엔진 붙은 사람 많어. 이것 때문에? 이거 그 쿨러 개조했다가 쿨러 호수 빠져가지고 길에서 차 퍼져서 엔진 붙은 사람도 있고. 이거는 어디로 밀어요? 이거는 그냥 얘 브레이크 엄청 크게 잘하는데. 아이 씨발 거기서 왜 있었어? 힘들게 하려고 오르막길에서. 누구야? 세훈이 형. 세훈이? 추석에 꼭 밀면 저렇게 한 번씩 연맥이려고 브레이크 잡더라? 아니에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야, 너 근데 그 브레이크 너무 엉덩이 그런 거 아니야? 어 창문 닫아줘. 지난밤에 오일호스가 터져가지고 입고가 됐던 한별샵 사장님의 차량 여기 지금 봤을 때 이 자리가 터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일단 요거는 호스를 떼서 지금 현재 당장 부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호스를 떼서 유압 호스 집에 가서 요거를 한번 호스를 재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압 호스 하면 또 광진교 쪽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요거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올려 보내주세요. 한번 일단 차 좀 먼저 보고요. 보고? 예, 보고. 일단 올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네. 아주 깨끗하지도 않고. 네. 어우, 썩었네. 간자. 이 정도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그, 볼트까지 다 바꿔줘야 돼, 이거. 아, 네. 볼트 있는 걸로 나온 게 있어. 아, 그렇게. 어. 실이랑. 어, 실이랑. 한 크랙이 있네, 여기. 여기도. 다, 이거 노함이 다 갔네. 텐션도 그러네. 아이고, 이 차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나씩 여기 볼 나갔네 이거? 네, 볼 부품 터졌어요. 조수석도 텐션 나갔고 똑같습니다. 다 바꿔야겠네. 노함하고 텐션 쓰러 내 가격 한번 알아보고 차주분하고. 네. 아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오일이 약간 오염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뭐 교환을 해야 되나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션 오일까지 같이 작업을 해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 금방 넘어갈게. 예, 여보세요? 예?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요. 여보세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저희 차 들어올 데가 없어요. 네네.
예약 미리 하셔야 돼. 그냥 특별히 귀하에서 센 건데 이게 왜 이상해? 또 존나 세는데 밑에서 보면은 더 과감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보증보험도 만들고 이게 안 세는 거야? 전화 여보세요. 네. 이상 경고등이 떠는데 그냥 운행을 했어요? 왜요? 이거는 차 퍼지는 경고등인데 네. 일단 제가 차는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통만 잡아야 돼. 네. 아 월요일은 진짜 전화 받느라고 힘들다 진짜. 맞아, 예. 저 배선들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차체 잘못하면 기스나. 이 차에다 마스킹을 좀 하고. 마스킹. 이렇게 해서. 아 갑자기. 이제 대놓고 담배 피는 거야? 아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이제 막 나간다. 막나간다 하는 의미는 아니죠. 이게 몇 달째 하는 거야? 한 네 달째 하는 거지? 세 달 정도. 세 달? 세 달, 네 달? 아씨, 랜드로버. 네, 광진교에 나왔어요. 광진교가 아무래도 이런 호수 종류는 유아포수 뭐 그런 곳이 많아요. 이 앞에 유아포수 수리하는 집이 있어요. 고아포수 대양상사. 저는 항상 여기 와서 이걸 물어보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장안동으로 가래요. 지금 장안동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운전하다가 하루 다 보낼 것 같네요. 지금 남양주도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은 대부분이 정신이 없어요. 막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이런 일처리들도 막 주말에 퍼졌던 차들이 들어오는지라 굉장히 바쁜 하루가 돼요, 대부분이. 아무튼 이제 장안동으로 가볼게요. 지금 장안동에 이제 도착했고, 이쪽이 부품상가 쪽. 장안동 부품가게 쪽에 주차장은 여기 일자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아무데나 대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돼요. 요런 자리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주차비만 정산해주면 돼요. 여기에 대건호수라고 써있는 요곳을 추천해줬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차량 거예요. 근데 차가 뭐예요? 저기 BMW 335. 네, 어떻게 하려고? 호수가 터졌어요. 수리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 네네. 가능할까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라고? 엔진 오일이 아니라? 예, 엔진 오일 쿨러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모르니까 한번 장착하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호수는 다 만들었고, 일단은 하남을 먼저 출발하고, 남양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제 작업이 완전 마무리가 되었고, 와 이거 진짜 영국차 너무 힘들어요. 막 석 달씩 걸렸어요. 석 달 부품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 하고 싶은 작업인데 엔진 소리 굿인데 진짜 조용하다. 이거 인제니엄이 아무리 말썽이 많아도 엔진 필링은 엔진 소리는 굉장히 조용하네. 일단 하남에서 지금 부품 갖다 놓고 이제 월요일은 하루가 막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라요. 전화가 가장 많은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저 덤프 너무 무식하게 운전하는데
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야, 이건 뭐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해야지. 다 왔어요. 남양주에 업무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현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하루에 한 번 와서 봐야 되는데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번 오기가 힘드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복귀해야지. 바이크에 머플러 튜닝을 하고 싶어요. 이게 가속을 하다가 한 번씩 악셀 페달을 놓으면 그 머플러에서 팝콘 튀는 소리가 나는데 파박파박 하면서 그 소리가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순정이다 보니까 좀 작아요. 그걸 들으면 조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크라코보빅 같은 걸 해야 되나? 지금 이번 달에는 돈이 없어요. 여름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휴, 저런 차들 우회전하면 무서워. 씨, 박는 줄 알았네. 또 한참 달리는 길이라 바람이 막 가슴을 애리네. 막. 아, 근데 강 보면 좋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특히 이 사람들의 댓글이나 그런 거에 상처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라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댓글을 잘 안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어야 하는 멘탈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런 멘탈은 안 되고 그냥 댓글을 보고 있으면 그날 밤에 술을 마셔야 돼요. 어떤 때는 뭐 기분이 좋은 댓글들도 있지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댓글들도 있거든요. 뭐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거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 같아요. 시작했으니까 계속 끝장을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다시 하라 그러면,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해가 지고 있네요. 노을이 예쁘다. 구름도 예쁘고. 자, 이제 하남에 거의 다 왔네요. 아, 봄 되면 현이랑 같이 투어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꼬맹이 아들 지금까지 커서 아빠랑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전국 일주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시간 나면 계속 해야겠죠? 무사 복귀. 차량은 인젝터 바꾸고 있어요. NO4 엔진인데 인젝터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인젝터 6개를 지금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젝터의 인덱스가 끝에가 09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얘가 마지막 번호가 12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09까지는 얘가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거는 그냥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좀 많았던 인젝터라. 이건 또 07이야. 07이면 이거 초기에 아예 팩토리에서 장착돼 나온 걸 텐데, 이거 리콜도 있었을 텐데. 인젝터는 이렇게 다 뺐고, 신품 인젝터 어디지? 개선품 인젝터는 여기 마지막 넘버가 12번 인덱스로 돼야 돼요. 요거는 지금 전부 수정이 다 끝난 거고, 사실 BM에서 요거 수정이 끝나고 나서 인젝터가 바뀌었어요. 다른 인젝터로. 왜 수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난 이거 뺄 때가 제일 짜증나. 요거는 가스켓. 인젝터 가스켓이에요. 압축을 이렇게 압축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나왔어요. 따로 주문을 하는 거고, 당연히 신품으로 껴줘야죠. 그리고 인젝터를 교체하기 전에 요 번호, 요 6자리 번호를 항상 기록을 해야 돼요. 574217. 장착. 아니, 이렇게 빼니까 아주 좋네. 내 끼울 때가 항상 나빠. 손가락이 다 안 들어가고. 아이, 참. 이렇게 커? 이거 아닌데? 아씨. 아이, 손톱을 또 제껴버렸네. 나선 산이 망가졌었나 보구나. 큰 볼트로 그냥 찡겨놨었네. 그러면 아, 이게 왜 안 들어가나 했더니 구멍을 이제 넓힌 놈이 있었네. 폭탄은 내가 맞냐 왜? 빠가는 딴 사람이 내놨는데. 나선 산이 하나도 안 살아있는데 이거. 아. 아니, 빠가를 냈으면, 씨발, 처리를 해놓고서 해놔야지, 씨. 아, 다음 놈이 풀을 때 엿먹으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침묵의 연장질인가요? 화가 났었어. 화가요? 화가 나 있었어. 자, 이제 나가자. 자, 이제 됐잖아. 시동 한번 걸어봐야지.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처음에는 초기 시동 시에 연료가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그 부조한 엔진은 미스파이어라고 인지해서 더 이상 분사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빠딱 해야 돼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미스파이어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진단기 빼고.